교육청이 도의회가 강제 편성한 내년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교육 예산 집행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당장 다음 달부터 교육 현장에 파행이 예상됩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의회의 어린이집 누리 예산 강제 편성에 도교육청이 맞불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 예산 412억 원 집행을 거부하고 도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증액 의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 실무 차원에서 지금 제 요구에 대한 관계 법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의결까지 어린이집은 물론 다른 교육 예산 집행도 불투명한 상황. 당장 다음 달부터 타격이 예상되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예산 촉구 집회와 김병우 교육감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님은 중앙 탓만 하지 말고 충북의 모든 애기들이 차별 없이 받을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 강제 편성 과정에 졸지에 내년 예산이 반토막 난 유치원도 답답하긴 마찬가지. 누리 과정을 만든 정부가 예산은 교육청에 떠넘기며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이거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제 편성된 예산이 도의회에서 재의결되면 집행정지 신청 등 소송전이 불가피해 누리 예산 혼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